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아프타바이오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293-780 종목이 되겠는데, 자, 알다시피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신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임상 이상을 IND에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최신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상승폭이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것보다도 JP모건 헬스케어죠. JP모건 헬스케어라고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제약바이오 행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열리고 있는 거고, 여기에 전세계 다양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에 대한 회사 소개도 하고 R&D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투자도 받고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아프타바이오가 어떠한 뉴스를 내놨냐면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회사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미팅을 했고 또 성과가 기대해 볼만 하다 라고 이야기가 지금 풍문이 나왔어요. 관계자의 회사 관계자 이야기가 아직 뭔가 딱 결정된 건 아니에요. 결정된 건 아닌데 우리 회사가 뭐 글로벌 제약회사하고 뭐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뭐 호전적인 뉴스가 맞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프타바이오를 우리가 단기간에 접근하는 구간은 끝났어요. 이미 단기간에 접근하는 구간은 끝났고, 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의 구간은 무슨 구간이냐,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단기간의 구간이 지금 나왔고, 보시게 되면 12월 달부터 지금 12월 30일 10월 12월 한 달간 지금 나온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한 달간의 모습이 나오고 나서 지금 1월 지금 중순이 좀 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단기간의 상승이 나온 이후에 바로 또 이 구간에서 단기간의 상승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모르겠어요. 아프타바이오가 실질적인 제약 그 글로벌 제약 회사들하고 뭐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을 했다 등등 이런 빅 뉴스나 호재거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바로 급등하는 모습은 힘들 것입니다. 왜냐, 한 달 전에 벌써 이미 파동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을 단기간에 접근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호재성 뉴스나 회사에서 발표되는 뉴스를 제외한 차트의 모습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보시면 차트를 좀 축소를 시켜 보시면, 자, 이때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고 저점 자리를 잡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한 번 상승이 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이 종목이 상장된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상장된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하락한 이후에 자리를 잡고 패턴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모습. 얘는 아프타바이오는 분명히 후자의 모습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벌써 이미 그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구간은 이미 이 구간에서 접근을 했었어야 되고, 지금부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한번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모습이고, 중요한 거는 얘 친구가 지금 단기 지지선을 빨리 형성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 지지선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어차피 중장기적인 모습으로 본다 그런다면 그림 자체를 그려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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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자리를 잡고 주가를 다시 점차점차 우상향으로 만드는 모습, 이런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따진다 그런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4-5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모멘텀을 보고 매수를 한번 해볼만한 종목이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주가는 늘 그렇지만 비쌀 때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고점에서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항상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폭이 이루어지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은 손절가는 26,000원 부근, 그 다음에 23,000원 부근 이렇게 측정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한 1-2개월 정도는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나 이제 그 사이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왔던 그 다국적
이름만 대도 알수 있는 제약회사와의 기술 이전이나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체결이 된다 그런다면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 이탈하자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종목을 끌고 가거나 신규 매수로 접근해볼 만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관심 종목에 놓으시고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그렇게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가 운영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세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맨 위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메뉴 중에 보시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메뉴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매일마다 이제 제가 종목을 추천하는 걸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 거의 하루 조회 건수가 이제 20만 건 정도 나오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자 그런다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1월 15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4전 4승이라 되어 있죠. 이거 네 종목 추천해서 네 종목 다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5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이라고 써져 있고 제가 장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 댓글로 계속해서 글을 남겨드리는 겁니다. 8시 4분 이렇게 글 남겨드리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8시 10분에는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요.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 장 시작 30분 전입니다. 뭐 8시 50분 장 시작 10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9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드릴 때는 추천드린 종목의 시간과 그 다음에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제가 가격을 다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보시면 네,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추천드린 종목들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인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수급주들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중에 제가 차트와 효과창을 올려드리면서 추천 종목에 대한 리딩을 장 끝날 때까지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9시 10분 뭐 이렇게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고 9시 12분 뭐 까뮤 ENC 뭐 이렇게 해서 추천을 쭉 드리고 있고 이제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장이 끝나게 되면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3시 20분이죠. 동시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시 31분 추천 종목 정리. GMB 코리아가 아침에 추천했는데 4.64% 상승하였고요. 그다음에 까뮤 ENC는 추천 매수가 대비 9.24% 상승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머큐리는 뭐 17.58% 아침에 9시 3분에 만 원에서 추천드렸는데 당일 최고가 11,800원까지 추천가 대비 17.5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리딩과 결산을 이렇게 쭉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오시게 되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맨 위에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누르셔서 그날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뭐 이슈 종목 분석이라든지, 다음 주 시황 분석하고 예측이라든지, 주식 강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시간 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것저것 보시게 된다 그런다면 투자하시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AP 투자 연구소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회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